저랑 수현이랑 최대 고민거리가 정관 수술이어가지고 이번에 싸우고 나서 더 생각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중요 부위라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나 봐. 아직 24살이라 겁이 좀 날 수도 있겠다. 아, 또 며칠 또 올라갔구나. 뭐야, 왜 이런 음악 왜 나와요? 오, 휴일이 있어? 연호 씨한테? 무슨 일 때문에? 왜 이렇게 비장해,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설마? 드디어 인형이가? 드디어 진짜? 야, 잘했다. 몰랐어요? 남편이 간지? 전혀 몰랐어. 말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와, 대박, 감동이다. 오 마이 갓. 어떡해. 저기 여자 간호사 있었으면 나갔을 것 같아.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 상담 받으러 갔구나. 그래도 되게 큰 발전이다. 상담한 것도. 상담하면 바로 그날 하더라고 보통. 아, 그래요? 네. 예. 예, 앉으세요. 이 연호 씨? 네. 예, 뭐 나이가 젊으신데 결혼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어요. 4년?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충분히 상의하셨어요? 네. 예. 부인은 너무 원하죠. 부인이 너무 원해요. 자녀분? 3명 있습니다. 3명? 네. 알고 계셔야 될 게 정관 수술은 그 연구 피임을 위한 수술이에요. 아. 잠깐 했다가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나중에 아기를 더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면은 딱 의사 선생님 그 얘기만 해요. 정말로 진짜로 결심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자녀 계획은 없으십니까를 계속 물어봐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가봤으니까. 아. 네. 그래서 했어요? 아니 와이프가 갑자기 막 듣다가 아, 잠깐만 나중에 아... 혹시 모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또 아이를 원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연호 씨가 고민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마 그 피가 막 많이 나거나 그러지. 물론 혈관주에 혈관이 많긴 하지만은 이거 뭐 바로 못 씻어요? 내일부터는 뭐 탕에 담그는 거 말고 샤워는 내일부터 가능한 일상생활은 바로 그 감기가 가능해요? 수술하고 나서 네. 일주일 정도는 술하고 성관계는 피하시는 게 좋고 술 후에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물은 나오는데 씨는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씨는 안 나온다 그렇게 아 정확하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남자들이 싫어하더라니까. 아, 그런 정서적인 그런 상실감이 있겠구나. 아파요? 아픈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축구하다 공에 맞았다 할 정도로 약간 아프다. 축구하다 공에 맞았다 할 정도로 약간 아프다. 축구하다 공에 맞으면 죽어요. 진짜로 개인차가 심해. 땡글땡글 부르지. 너무 공손해지셨는데? 방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뭐 정관을 묶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은 묶는 게 아니라 고환이 우리 몸에서 정자를 만드는 공장인데 네. 이 공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네. 이 도로만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차단을 시켜주면 정자가 만들어져도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얘가 쏙쏙 빼고 어떻게 아플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국소마취에서 하기 때문에 네, 잠깐만 그 밑에를 한번 보게 밑에를 한번 보게 지금 바로 하는 거라고? 아니, 아니 본다고.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 응, 파지 한번 내려. 이게 정관이지, 내가 만지고 있는 거. 아, 진짜요? 응. 안쪽에 있는 거. 정관이 건물로 말하면 한 지하 1층쯤에 있는데 응. 그걸 위로 끄집어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개인차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나 진짜 미치겠네. 내가 저걸 이번 연도 해야 돼.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막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힘이 빠진다는 소리죠. 허리가 아프다, 정력이 떨어진다, 성기능 전혀 의학적으로 전혀 다 궁금해. 그냥 속설이구나. 좀 무서웠어요. 겁이 많어. 저기 덩치는 커서. 수술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남자가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 면에서. 오늘 뭐 수술 하실래요? 고민 한번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